CS 강사 자격증 과정 저랑 같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능을 팔아라. 네, 그래서 지금 자기계발 하시려고 하는 리더십이라든지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도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 부분 이제는 거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련한 분들에게 자기 재능을 팔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위에 제가 그래서 플랫폼들을 이제 아주 유명한 것들만 여기 올려놨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고 계시는 거 계신가요? 드립, 숨고, 타링. 네,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요 플랫폼 중에서 내가 혹시 관심이 있거나 이미 하고 계신 거 있으시나요? 없는데요. 아직 없으시죠? 네. 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덕분에 지금 이 시대로 빨리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 양성 윙스는 다른 데하고 틀리게 미래를 준비하시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제는 여기 그냥 내가 보험 쪽에만 생각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폭넓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시대다. 엔잡이라고 투잡 들어보셨죠? 이제 투잡이 아니라는 거죠? 엔잡. 지금은 자가 출판으로 1인이 출판도 할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네,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 준비를 하셔라 라는 얘기 드리고요. 지금 티핑 포인트 미리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화상으로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요. 혹시 지금 화상으로도 교육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알맞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옛날에는 대중적으로 어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본인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만의 스토리. 이제는 CS라는 말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CX, Experience. 네. 개별적인 특별한 고객과의 만남. 이걸로 지금 변형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힐링 스터디도 저희들이 열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톡으로 안내를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비번 천사입니다. 천사.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스터디.